안녕하세요. 어떻게 돼?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테이퍼 페이스, 익스트루 페이스, 옵셋 페이스, 그다음에 셀, 뭐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테이퍼 페이스는 면을 각지게, 테이퍼지게 하는 겁니다. 자, 박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위에 테이퍼 페이스, 익스트루 페이스, 옵셋 페이스, 셀 이런 명령어들은 전부 솔리드 에디터라는 하위의 옵션들입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서 솔리드 L 솔리드 에디터라는 명령을 제가 방금 입력했습니다. SOLIDEDIT 솔리드 에디팅 오토매틱 체킹. 자, 솔리드 체크 1번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엔터 어 솔리드 에디팅 옵션에 페이스, 엣지, 바디, 언더, 익스트 빠져나가기입니다. 이게 맞아요.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엣지에 대해서 이 현재 엣지에 대해서 카피나 엣지를 복사를 하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또는 엣지 색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고요. 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페이스에 대해서 면을 돌출시키고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하고 간격 띄우기를 하고 테이프를 하고 삭제를 하고, 카피를 하고, 색상을 바꾸고, 재질을 적용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테이퍼 페이스, 테이퍼죠? 테이퍼, 맞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죠? 옵셋, 옵셋이죠? 자,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라는 옵션의 하위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테이퍼를 시켜볼까요? 테이퍼. 테이퍼는 면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셀렉터 페이스, 테이프를 중요한 페이스를 선택하라. 자, 이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라.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각지게 해야 될 가는 겁니다. 기준선을 여기 지정하고요.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자, 테이프 페이스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엔터키 치신 다음에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고, another point, 두 번째 점을 지정한 다음에 각도를 20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베이스 포인트에서 another point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20도가 되는 겁니다. 자, 테이프 페이스, 이번에는, 자, 위에서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지정, 아래쪽에 어나더 포인트 지정, 20도. 자, 이제 반대로 가죠. 아시겠죠? 기준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테이프가 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페이스입니다. 면을 도출하는 명령이죠. 여기서 면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게이 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전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 선택하시고요. 페이스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치고요. 익스트루션 오와. 자, 이건 높이입니다. 높이. 익스트루션은 돌출되는 높이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100을 입력합니다. 엔터키 칩니다. 앵글 테이퍼. 앵글. 각도는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엔터키 치겠습니다. 올라가 버리죠. 다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왼쪽 면을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100을 입력합니다. 각도를 50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면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100을 입력한 다음에 각도를 10도로 하겠습니다. 테이프가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무비입니다. 이동하는 거죠. 이게는 무비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자, 무비를 선택을 하시고요. 페이스를 선택. 엔터키 치시고, 기준 포인트 지정, 이동 포인트 지정. 이제 그, 옵스냅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언또한 듯이 클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땐 상대 좌표를 입력하는 게 좋겠죠? 자, 옵셋입니다. 옵셋. 면 선택. 엔터. 간격 지정. 20. 이동해 버리죠. 자, 박스 하나를 다시 만들죠. 자, 바로 옵셋을 실행하겠습니다. 면 선택,
100. 익스트루드와 거의 흡사하죠. 하지만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렇죠, 박스가. 박스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50이란 값을 입력하니까 요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옵셋이죠. 옵셋이란 거는 여기에 있던 요만큼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익스트루드는 다릅니다. 익스트루드는 여기 있던 엣지가 이렇게 이동하면, 거리가 이동하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50mm만큼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익스트루드입니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엣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옵셋과 익스트루드의 차이점입니다. 뭐, 세그멘트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즉, 엣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은 되지 않겠는데요. 결국, 어떤 편집이나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중간중간에 엣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집하기가 용이한데요. 옵셋에서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엣지가 없기 때문에 편집이 불편하죠. 그럴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뭐, 테이퍼, 델리터. 델리터는 원래 테이퍼가 잤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도 복구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복구하는 거고요. 카피는 복제하는 거고요. 자, 컬러는 색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색상. 트루 컬러 지정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컬러가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세 개가 다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럼 셀 명령은 이렇게 구멍을 일반적으로 이 구멍을 뚫어주는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는 얘기가 좀 곤란하고 속이 어떤 속이 비고 얇은 백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얇은 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셀 명령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일정한 백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특정 면을 선택해서 셀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솔리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옵셋 디스턴스 30으로 해볼까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박스를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간격을 20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리슈밍 솔리드 에디터 커맨드 엔터 바디 에디팅 솔루션 셀 옵셋 디스턴스 종이
에러는 모델링 오퍼레이션에다 body to be forward has more than one shell. 한 개 이상의 셀이 선택됐다. 자, 자, 솔리드 적용이 되긴 되는데, 자,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엔터키 친 다음에 20을 입력하겠습니다. 브라이션 스타트 자꾸 에러 나는데. 자, 바디에 대해서 셀 명령, 객체 선택, 리무브 페이스 또는 리무브 페이스라는 것은 현재 선택한 선택되어 있는 솔리드에서 특정한 면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엔터키 치고요. Enter the cell offset distance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쳐라. 30을 입력해 보죠. 자꾸 에러 납니다. 이 에러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셀입니다. 그럼 체크는 셀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명령이고요. 그 스프레이트는 일종의 유니언하고 반대입니다. 유니언을 합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스프레이트는 분할하는 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합친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섹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섹션 플랜. 섹션 플랜은 오브젝트 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자, 이게 내부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섹션 플랜 클릭하시고요. 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수평, 수직 또는 각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평이고요. 이게 수직 방향으로 됩니다. 자, 수평에서 클릭을 합니다. 아, 이게 수직이죠, 수직. 다시. 자, 이게 수평 방향입니다. 다시. 자,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섹션 분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클릭이라고 나옵니다. 클릭이 활성화 됩니다. 이 클릭은 내부를 보는 겁니다. 내부를 투명하게 해서 보도록 하는 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무비 기즈모, 로테드 기즈모, 스케일 기즈모, 동원되어, 무비라는 것은 현재 이동할 때, 즉, 이 플랜을 갖다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내부를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부가 지금 잘려나가지 않죠? 라이브 섹션을 클릭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체크를 다시 없애면은, 다시 원래대로 불투명하게 되고요. 라이브 섹션 클릭하게 되면은,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분은 잘려나가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선택하시고, 역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보시면은, 라이브 섹션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죠. 자, 필드 없는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섹션 다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비 기즈모인데요. 이걸 로테드 기즈모로 바꾸게 되면 로테드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시키시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섹션. 자, 그다음에 add 조그가 있는데요. 조그는 요 단면 플랜을 갖다가 각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add 조그 클릭하시고요. 특정 부분을 마우스 이렇게 엣지해서 클릭을 합니다. 짜증나는군요. 짜증나. 자. 이게 왜 자꾸 일어나죠? 자, 이렇게. 추가하고자 하는 단면 부분에 마우스를 Point on the section line to create a jog. 쪽을 추구할 라인을 섹션에서 클릭해라. 클릭하고 있습니다. 쪽을 추구할 섹션 라인을 클릭해라.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쪽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죠. 아, 이거 황당하겠네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환장한다고요. 자, 라이브 섹션. 아래쪽 살짝 내리고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뭘 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에러 납니다. 저도 지금 어쩔 수 없네요, 여기는. 요렇게 잘려서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자, 포인트에다가 클릭하는 게 그냥 되긴 되는데요. 이 포인트도 있죠, 포인트. 포인트에 클릭한 게 되긴 되는데, 원래는 이 모서리 부분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하는 겁니다.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 이, 보시다시피 포인트 부분에 제가 클릭하는 게 되긴 됩니다. 기능이 바뀐 건지 제가 잘 몰랐던 건지, 헷갈렸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 모양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라이브 섹션 플랜을 클릭을 하다가 체크를 선택하시고요. 라이브 섹션을 없애면은 다시 불투명 상태가 되고요. 라이브 섹션 체크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제너레이트 섹션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어떤 섹션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모델링 네, 관련해서는 거의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모델링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